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예요. 몸은 흐물흐물, 기분은 울적, 단백질 부족 시 나타나는 징후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아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각 30%에 단백질 40%를 섭취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기분도 더 우울해질 수 있다 라는 기사예요. 살을 빼려고 식사량을 줄이다 보면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기 쉽다.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포만감을 제공해서 허기짐을 줄이며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건강한 모발과 손톱을 자라나는 데도 기여하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다. 즉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살 빼려다 건강을 망치게 된다. 단백질은 섭취 방법이 따로 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 내지 3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몇 끼 분산해서 먹는 편이 영양 섭취를 흡수하는 데 유리하다. 한꺼번에 단백질 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 것도 20-30%만 흡수하기 때문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끼니마다 조금씩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단백질 하루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으로 자신의 체중이 60kg이라면 48g 정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MD는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운동해도 몸이 흐물흐물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은 빠지는데 탄력이 부족하다면 단백질 섭취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손실된 근섬유를 회복하고 탄탄해지도록 만들려면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 푸짐한 식사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 콩류, 달걀 등을 간단하게 간식처럼 먹으면 됩니다. 그 달걀도 굉장히 단백질 주 공급원이죠. 달걀은 하나, 견과류는 30g 정도 먹으면 6g가량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게 너무 먹고 싶어 해서 단백질은 식욕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보다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빨리 허기가 지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는 충분한 포만감을 주지 못해 달달한 군것질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하면 달달한 게 먹고 싶고 기름진 게 먹고 싶군요. 생선이나 기름기적은 육류, 닭가슴살, 순수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매 끼마다 이를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면 단 것을 찾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단백질 40%, 지방 30%, 탄수화물 30% 정도 비율이 효과적입니다. 각질이 일어나고 부석부석한 피부, 단백질이 부족하면 또 각질이 일어나고 푸석푸석해진다는 거예요. 식사량 조절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칙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과 손톱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조하고 거칠거칠한 피부를 좀 더 건강해 보이도록 만드는데 단백질은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탈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너무 졸리고 피곤해. 단백질은 적게 먹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하면 쉽게 졸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브레인 포크에 이르러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빈혈을 부르는 철분 부족도 극심한 피로 원인이 되는데 소고기나 콩처럼 철분이 풍부하면서도 단백질 함량 역시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를 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돕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커지거나 기분이 오락가락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함께 개선합니다. 이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더라도 항상 이 같은 영양성분을 고려한 식단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 음식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그랬을 때는 안 되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죠.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는 지방질 음식인 육식으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지고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무조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지방과 단백질은 탄수화물을 또 비타민, 무기질 한 가지도 균형을 이 여섯 가지 기초 이렇게 영양가를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입니다. 골고루 먹되 과식하지 않고 영양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주부의 몫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안색을 살피고 저 아이는 뭐 칼슘이 부족한지 또 뭐 저 철분이 부족한지 또는 단백질이 부족한지 비타민 C가 부족한지 다 이게 가족들의 얼굴 보면서 이렇게 식단을 짜야 되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먹이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편식도 여러 가지 원푸드 속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서 이런 편식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쳐놔야지 평생 골고루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겠죠.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몸은 흐물흐물 기분은 울적 단백질 부족 시 나타나는 징후 5가지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